지성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저는 이성이에요. 네, 오늘 그 이거 드디어 이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? 군대리아 먹어보러 왔는데, 사실 10월에 처음 군대리아 나왔을 때 조금 이게 재료가 조금 부실하다 이런 얘기가 좀 많았었는데 업그레이드가 됐거든요. 그래서 제가 그 업그레이드 된 세트를 먹으러 왔어요. 아직 대기번호 제가 좀 추가로 옵션을 한 게 좀 많아가지고 이따가 오면 설명을 하도록 하고, 일단은 먹을 때까지 마스크 쓰고 있을게요. 네, 일단은 군대리아 기본 옵션 빵 두 개. 근데 보통 원래 군대에서는 이 쌀빵이 나오는데 이 롯데리아에서는 기본적으로 네 원래 그 불고기버거에 들어가는 일반적인 그 빵이 들어갔고요. 치즈가 원래 한 장이 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옵션으로 치즈를 한 장 추가했고요. 그리고 이제 이 업그레이드 판은 그 고기 패티가 두 장이에요. 고기 패티가 두 장이고 고기 패티 두 장 대신에 고기 패티 한 장, 그 새우버거 패티 한 장을 추가할 수 있고요. 그 여기 슬라이스햄 한 장 있고 샐러드 드레싱도 사실 피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죠. 부대가 그 양배추에 당근이 들어간지 모르겠는데, 그 원래 이게 마요네즈 케찹 드레싱인데 조금 재료가 다른 것 같지. 그리고 오 이거 마카로니 샐러드 있어요. 건포도는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마카로니 샐러드 있고 그 고기 소스 있고 그리고 잼이 있죠. 사실 뭔가가 또 빠진 것 같긴 한데, 그리고 원래 기본은 그 이렇게 탄산음료가 나오는데 저는 기본음료를 이 우유로 바꿨어요. 원래 군대리아는 우유지. 그리고 세트라길래 세트 저는 500원 추가해서 양념 감자를 준비를 했어요. 그리고 여기 보면 자 포크가 있는데 이거 오게티죠. 군대에서는 이 포크를 먹은 게 아니고 포크 숟가락으로 먹었잖아. 철제 포크 숟가락이 없어요. 그리고 군대에서 요즘 제공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고무장갑이 있어요. 뭐 둘이 먹으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 1인 1세트잖아. 내용물을 보자면 피클 위에 여기 이거 드레싱 맛을 솔직히 약간 이거 드레싱 빅맥 같은데 어쨌든 한번 이렇게 샐러드는 사실 몰라 여러분들은 어떻게 군복무 시절 때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참 이게 참 옛날 생각나려 그래. 나 민방 2년 차인데 자 어쨌든 한번 제조를 해보도록 할게요. 제조법은 뭐 군복무 갔다 오신 분들이 어떤 취향으로 먹었는지는 그 좀 다 취향은 다를 거예요. 일단은 포크 숟가락이 아니고요. 그리고 일단은 스프가 없어요. 달걀이 나와야 되는데 달걀이 없어요. 원래는 그 제가 양념 감자로 옵션을 올렸고 콜라는 제가 라지로 따로 시켰어요. 원래 세트에서 콜라를 우유로 바꿀 수 있거든요. 우유예요. 군대리아는 우유지. 뭔가 어디 브랜드인지 모르겠는데 미지근한 우유구나. 나는 보통 빵 하나는 이 고기로 먹고 빵 하나는 잼발로 먹었어요. 그래서 뭐 치즈를 제가 옵션으로 두 개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치즈는 위아래로 하나씩 옮길 거예요.
네, 오늘 머리 했어요. 머리 했고 방금 만든 거. 막 얘들 막 튀고 있어. 눌러서 먹으니까 소스가 새어 나올 수 있다는 거 좀 보지 마시고요. 여기 지금 고기랑 소스랑 치즈랑 이건 치즈는 옵션이니까 이것만 먹으면 솔직히 슬라이스 맛이 난다고 불고기 버거만 맛나요. 근데 내가 이렇게 맛있을 리가 없는데. 밀리터리 버거 한 장 추가 증정팩. 미트 패티가 이렇게 두 장이 들어왔잖아요. 네, 한 장을 새우 패티로 바꿀 수 있다? 근데 그러면 그거 불새 버거 되는 거야. 슬라이스 햄은 솔직히 왜 넣는지 모르겠어. 마카로니 샐러드? 이 마카로니하고 옥수수, 뭐, 이 옥수수 햄 있는데, 건포도가 없어. 간은 비슷하게 된 것 같아요. 딱 그러면. 그리고 양배추 샐러드. 뭔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. 샐러드만 고증을 잘 해놨어. 건포도 빼고. 사실 여기 원래는 달걀 프라이가 나와야 되는데 편의상 삶은 달걀이 나오는 거거든요. 그 수백 명의 그 식사를 단체로 만들기가 힘드니까. 그런데 삶은 달걀이 여기서 으깨서 먹거든요. 참 그건 좀 아쉽네요. 이건 이제 군대리아에서 빠질 수 없는 우유. 이거 우유예요. 군대리아는 우유로 먹어야지. 지금 콜라는요 감자가 들어가 있길래 그냥 옵션을 시킨 거예요. 옵션은 콜라를 추가로 산 거고 그냥 기왕 감자 있다고 하길래 그냥 500원 더 주고 양념 감자를 올린 거야. 두 번째 빵은 딸기잼을 잔뜩 발랐어요. 원래 포도잼도 나오는데 저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저는 원래 첫 번째 빵으로 고기랑 그 다른 걸 다 햄버거를 만들어 먹고 두 번째 빵으로는 잼빵 발랐거든요. 네. 근데 솔직히 햄버거에다 잼 발라 먹으면 그 느낌은 똑같아요. 거의 비슷해요. 다만 군대리아에서 나오는 잼에 비해서 여기 롯데리아 잼은요 과육이 들어가 있어. 과육이 들어가 있어요. 그 롯데리아에서 빙수 시켜 먹어본 사람 알 거야. 그 빙수에 나오는 잼이야. 빵 두 개 있었고 근데 빵은 솔직히 군대에서 먹는 쌀빵 느낌은 전혀 없어요. 그리고 이게 이제 고기 양념이 너무 롯데리아 불고기 버거랑 똑같아. 그리고 이 여기 잼은 솔직히 모르겠는데 그 군대 잼은 과육이 없거든? 근데 여기 롯데리아 잼은 빙수에 들어가는 그 과육 있는 잼이에요. 그리고 샐러드는 그래도 비슷했어. 샐러드는 좀 비슷한 것 같고 일단은 그래서 전체적인 느낌은 그냥 불고기 먹어먹는 느낌. 에다가 그냥 샐러드 좀 추가해서 먹는 그런 것 같았어요. 누가 기획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맛이 불고기 버거 특히 솔직히 군대리아 먹는 느낌은 안 나고 그냥 불고기 먹어먹는 느낌이었어. 사실 가격으로 따지면 불고기 버거를 라지 세트에다 뭐 옵션 추가해서 두 개 먹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. 맛은 군대에서 먹는 군대리아 맛은 안 났어. 개인적으로 이 군대리아라는 단어를 그 밀리터리 버거 이걸 이렇게 들어보는 그 순간 아 내가 군대를 갔다 왔었지 약간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. 내가 이제 군수지원부대에 있었으니까 그 군수지원부대에서 복무했던 사람이 먹어본 군대리아 느낌은 솔직히 이 사람이 급양대에서 근무를 해봤는지는 모르겠어요. 이 급양대에서 근무해본 사람은 이거 알거든. 물론 난 급양대는 아니긴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
연계 다른 부대 중에 급양대가 있으니까 그 급양대 하나가 그 한 군단의 그 지역을 지원을 하거든요. 그래서 보통 한 급양대가 지원하는 그 지역은 식당이 똑같아요. 영양사 한 명이기 때문에 나는 2008년에서 2010년까지 내가 있었던 부대가 아무래도 이제 그 육군단 지역을 지원하는 부대였었기 때문에 호천시 남쪽 지역하고 양주시, 동두천시, 그리고 연천군까지가 아마 그 확실하게 그 육군단 지역인 건 맞아요. 의정부시까지. 하여간 그 지역 식당이 똑같거든. 스프가 없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군대리아 느낌은 안 났어. 우유로 바꾼 것까지는 그랬고, 솔직히 진짜 군대리아 느낌이 안 나는 이유가 또 있어. 양념 그 포테이토 불고기 버거 두 세트 먹는 느낌? 그리고 이거를 솔직히 군대리아보다는 맛있지만 굳이 밀리터리 버거라는 단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굳이 이 메뉴를 다시 먹고 싶진 않아요. 지금 나 롯데리아에서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. 네, 그러면 지성인 여러분들 다른 콘텐츠에서 다시 만날게요. 안녕.